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연결할 때 그 음악이 너무 좋아. 아, 그죠. 아, 그거 너무 좋아. 도동. 최고야 최고. 도동. 설레. 제가 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배우가 가운데 앉으시죠. 연출하려고 하지 마요 여기서. 왜요? 드실래요? 아, 못 먹지? 놀리는 거예요. 이거 복면 가왕하신 분이. 네. 이거 쓰고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그죠. 그지. 난 그게 대단한 거 같아. 내가 썼던 게 뭐야? 그거 이거. 이거. 저건 차영이? 네. 응, 차영이. 미소녀. 차영이 얼굴이랑 작가님 얼굴이랑 세 배인데. 안녕하세요. 저 빈센조를 쓴 작가 박재범입니다. 빈센조 연출한 김희원입니다. 빈센조 까사노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뭔가 익명성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좀 더 솔직한 말씀도 드리고 양해해 주십시오. 아유, 아, 멋있다. 오랜만에 보네요. 어, 편집을 했네.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잘, 잘 보여요. 지금 이거 넷플릭스로 튼 거예요? 어, 쿵호스리라는 영화에서 돼지초원을 연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실력들이 숨겨져 있다가 개개인이 각성하면서 실력이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 한 명이 시민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하나하나가 되게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금가프라장 조직이 되고,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길을 나오다가 세탁소 아저씨를 만나면 그게 세탁소 아저씨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날 거기를 안 갔으면 그 캐릭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궁금해요. 시청자가 보고 싶어야 되고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야 되는 게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자연인으로서 배우의 특성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특기, 말투, 분위기. 그런 면에서는 송중기 씨가 가장 편해요. 잘생겼잖아. 어,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는 걸 어떤 그런 막 아, 못 먹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드실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된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제일 먼저 캐스팅 배우는 있었죠. 근데. 네, 임철수님, 양경원님 네, 두 분을 네. 이제 마음속 찜을 해놨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 때 그 두 배우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희망적이지. 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제일 먼저. 두 분은 뭐 고민의 여지가 없었죠.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놀고 있었어요. 한가해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해주기만 한다면이냐. 캐스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본을 넘기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잖아요. 황시조개구이라고 마시한 해변에 있는데 저희 보조작가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술 마시면서 아, 송중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했죠. 아, 그래서 통화할 때 팍팍 이 소리가 조개 이렇게 네, 터졌어요. 랍스터 위에 치즈가 얹어 있는데 이거 한다고 굳은 거야. 그래서 그거 못 먹었어요. 굳어갖고 고무처럼 나가지고. 아, 정말요? 네. 조만간 거기 조개구이 가시죠. 아, 좋습니다. 네, 좋구만요. 제가 감사한 게 어우, 이런 대본을 안 만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함께해서 영광인 작품이고, 박재범 작가님께서 대본을 주신다고 저희 매니저한테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반응이 엥? 이거였어요. 왜냐면 저한테 박재범 작가님의 이미지는 그 코미디라는 게 저한테 많이 박혀 있어서 어? 왜 나한테 코미디를 주시지가 저의 처음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한. 그런데 작가님의 기획 의도한 세네 줄을 읽고 이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는 게 그냥 느낌이 뻑 왔었어요. 아, 멋있는 신 나오네요. 작가님 아이스하키 신을 왜 쓰셨나요? 두 분 다 스케이트 잘 탄다는 정보를 또 입수했으니까 안 쓸 수가 없죠. 동현 씨는 진짜 완전 선수처럼 타더라고요. 아이스하키 드라마를 찍으셨었죠? 본인들이 그렇죠. 못하면은 절대 쓰지 못하거든요.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꼬시기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어린 분이에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특별 출연하셨었거든요. 딱 볼 때 확신이 왔어요. 곽동현 씨는 얼굴 딱 정면 샷에서 입을 가리고 이렇게 눈만 보면요. 그 대부 원에 나왔던 알파치노 눈하고 비슷해요. 오. 그래서 맞아. 전 그 눈빛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여빈 씨죠. 제일 많이 붙어있었을걸요. 지푸라기 멤버들 3명인 것 같아요. 주성이 형은 호흡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 해도 그걸 다 리액션을 받아주고 또 뭔가를 창조해내세요. 근데 저 그때 콧물 나지 않았었어요? 다 지웠죠, 시즈. 그죠? 개인적으로는 김여린 선배랑 되게 짜릿했었어요. 이건 감독님하고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에요.
원칙은 하나였었죠. 지금까지 나왔던 여자 빌런의 외향적인 모습, 그런 차원은 접근하지 말자. 조금 더 옆에 있는 이모, 고모 같은 캐릭터. 이제 그 중에 김현우 씨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연기면 연기, 분위기는 분위기, 뭐 그런 변신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춤추는 신이 많으신데 이 언니가 손이나 이런 데도 찍어보면 진짜 아름다우세요. 맞아. 이게 소녀적인 데가 있거든요, 언니가.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컨트라스트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름다운 외향에서 추한 게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가장 인기 어디 아, 저요. 손 안 치셨대요. 맞아요. 어? 진짜? 아, 인자기. 인자기요? 진짜? 서운하네. 인자기? 새 중에 새. 평화의 상징이에요. 빈센조랑 가장 대비되는 상징물이라서 썼어요. 그 질문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냥 넣었어요. 네. 1회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후룩. 맞아요. 제 작업실 밖에 실외기에 살아요. 계속 밤새도록 구구구구 울어요. 걔 이름 외기예요, 외기. 실외기. 그래서 외기. 네, 제 작업이 있는 게는 외기. 아 진짜 그게 불러요. 외기는 그거 한 6달 겪으면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돼요. 예. 네, 이게 진짜 처음 낯선 방에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되겠다 싶은 거고, 평화의 상징인데 선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이제 평화의 존재 자체도 빈센조의 편이 된다라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가만의 약간의 좀 무늬가 있는. 감독님께 또 감사드리는 거는 그 인자기 신이 원래는 몇 마리 안 돼요. 세 마리 정도. 인자기 친구 두 마리인가. 실제로 저 작업실 외기도 두 마리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너무 거기 풍성하게 진짜 만들어 주셔갖고 180마리였네. 뭐 CG 하시는 네, 180마리가 우리 들어갔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구해주면은 인자기가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면서 빈센조를 바라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새가 뒤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보길 원했어요. 네, 맞아. 뒤로 백. 백플라이. 백으로 날아가길 백플라잉. 원했어요. 예. 좋지 않아요? 그거 해볼까 그래. 뒤로 가다가 빈센조랑 눈이 마주치고 뒤로 가다가 아니, 뒤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했더니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초면. 백경수 씨. 아니, 백경수 씨. 컨테이너에서 백경수 씨 부르신 이유가 백경수 그, 알아들었어? 이게 그 VFX 분노가. 실장이에요. 그, 백경수 알아들었어? 끝날 때 에필로그로 그거 할까 그 생각했었는데 예, 그, 회상해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새는 없었어. 이런 거 막 하면 어떤가. 아 무서워. 아니 스릴러. 아드레날린 곡이죠. 네. 네. 이 국악 버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심지어 이게 네. 보컬도 있었어요. 보컬도 있었어요. 저렇게 탈영으로 이렇게. 탈영으로. 근데 그건 뺐어요. 고민하다가. 네. 이게 나라라 승리호 이 대사가 애드립인 줄 알더라고요. 네. 작가님 써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승리호 응원하는 의미로서 네, 그때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드라마를 새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런 새드 스토리를 주성치 아저씨의 소림축구처럼 막 나오면 저는 그게 최고의 하이엔드 장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작가님,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블랙코미디예요. 그 캡슐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의 용도가 안에 가루가 너무 쓰니까 캡슐에 넣어서 먹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희 어떤 주제의식이나 말을 하는 것들이 좀 독하고 직선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싸고 있는 캡슐이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될까? 애드리브 제일 좀 많았던 게 속도인가? 작가님 제일 좋아하셨던 아 잔인한 새끼. 아 도장. 아 이 잔인한 새끼. 이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저 배우에 대한 결을 훨씬 더 잘 읽게 돼서. 아, 맞아 맞아. 대부분의 많은 배우가 애드립을 하게 할 때 대본을 뭐 망가뜨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웅 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내용 훼손 안 하면서 그 안 훨씬 더 내용이 재밌게. 기억났어요. 그때 제가 약속하자고 내밀었었어요. 손가락을 애드립으로. 약 올랐나 봐요. 잔인한 새끼 막 하더라고요. 네. 모션 애드립이 많은 거는 철수 씨. 기사죠. 철수 형. 네. 약간 채플린 같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채플린 맞아, 느낌이라서. 맞아. 찍을 때 그런 느낌. 네. 네. 저 친한 모 배우분이 임철수 배우님을 여쭤보면서 나도 연기 오래 했는데 저 친구의 호흡은 정말 색다르다. 쟤 뭐니? 재명이 형도 그렇게 얘기했어. 철수 씨는 앞에 얻고 있으면 눈이 되게 슬퍼요. 너무 이뻐 눈이. 눈물 흘릴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오히려 맞아. 그게 코미디 할 때 굉장히 강점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최고 웃긴 건 그거죠. 현장에서 막 촬영을 못 했으니까 웃겨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주성이가 꼬집 먹고 일어났는데 무릎 부딪혔을 때 정말 진짜 아 너무 웃겨가지고 주성이 형만 보면 그다음부터는 전여빈 씨랑 저랑 막 웃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촬영이.
기석이가 정체 밝히는 씬이 있어요. 자기 저기 복도에 걸어오면서 네, 거기 코트처럼 휘날리면서 어. 그 걷는 워킹이 진짜 진짜 웃겼어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1.5박자야 뭐야. 어 이상해 하여튼 약간 새마치 장단으로 네, 이렇게 네. 오잖아요. 방구? 와 제가 진짜 이 드라마에서 전 그게 제일 웃겼어요. 아 그거하고 냉동창고에서 속도 죽는 아 그렇죠. 적당히 얘기하지 마. 적당히 얘기하지 마. 하지 마. 웃겼어요. 그거 진짜 웃겼어요. 난 그거 두 개가 저는 이 드라마에서 제일 웃겼어요. Yes, yes, I love you. 대사 쓰는 것보다 저 작사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맞아요. 작사 너무 좋아요. 저 작사 거의 한 20, 한 60시간? 아, 이거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작가님 어, 아직 안 하셨나요? 야, 저기 빨리 등록해봐. 빨리. 그리고 2절까지 만들어야죠. 2절? 네. 2절까지? 조계종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1번은 그냥 좀 조계종에 너무 감사해서 이걸 좀 재밌게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라임을 정확히 맞춰야 돼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아니, 아니, 한번. 아니, 아니, 아주, 아주. 공파이트. 공그레츄레이션.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거 털렸어. 이거 하고 나서 많이 털렸어. 털렸어. 매달 많이 털렸어. 제가 이제 굉장히 잘 찍고 싶었던 씬 중에 하나가, 그. 잠깐만. 아, 괜찮으시죠? 잠깐만. 아, 이거 나가도 되나요, 이거? 추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재빈 씨가 다 한 씬이에요, 진짜. 아, 촬영 두 명 감독님들이 다 만들어준 씬입니다. 여빈 씨랑 리허설 할 때 느꼈는데 대본보다 오늘 세게 나오겠군요. 어. 아, 맞아요. 이 정도로 생각 안 하셨죠? 대본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아, 저렇게까지? 야! 야! 딱 10초 동안만 안고 있을 거예요. 일종의 설렘 테스트랄까? 우리 드라마의 로맨스는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주도해주는 게 좀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중년의 아재한테 로맨스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연애 세포가 죽다 못해 이제 화석이 됐죠. 사모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십니까? 아, 영상 편지 한번 많이 보여줘. 사랑하고 여보 여보 매체에 잘 안 나오는데 여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 구려. 아 구려? 아니 구려? 구려가 뭐 아우 저는 써놓고 다음날 이렇게 보잖아요. 어 죽겠어요. 돌려서 키스한다. 뭘 돌려? 뭘 돌려? 모든 배우들의 어떤 감정이나 감독님의 세심한 배려나 아이디어들이 다 잘 빚어진 서브 장르가 아닌가. 이제 느껴져요. 누아르나 하드보일드로 이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 로맨스가 왜 필요해? 빨리 다 복수하고 죽여버려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코미디고 사람의 감정을 하나하나 따라가서 로맨스는 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죠. 아, 네. 뭐 못 마시는구나. 그 제가 되게 잘 찍고 싶었던 씬 중에 하나가 그 차영이가 빈센조한테 떠날 거냐고 물어보는 씬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로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신에 아름답게 이제 찍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눈이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연출이 할 몫인 거고 예, 뭐 가셔야죠. 변호사님 인생이 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차영이가 유가족분들 시체 안치실에 모시고 빈센조가 한 대사들이 있어요. 마음도 차갑게 해요. 복수는 냉정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복수는 차가울수록 효과가 좋아요. 저기 냉정해져야 돼요. 이런 말들을 전 찌릿찌릿했었어요. 물론 저도 빈센조한테 얼굴 빼고는 다 입을 하죠. 하는데 애정의 감정들, 외로움의 감정들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액션의 스타일, 뭐 얼마나 멋있게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마피아라는 설정에 맞는 액션이 무엇일 것이냐. 이수 감독님께서도 이제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잘 디자인을 많이 해주셨죠, 다양하게. 어떤 씬은 스케일이 큰 게 좋겠다. 어떤 씬은 배우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타격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우리 액션 배우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서명행 감독님 이하 액션 배우분들이 양보했다면 저희는 절대 완성되지 않았어요. 총이란 것들은 되게 간단한 컨셉일 수도 있어요.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의 해결이나 금방 끝나버리는 약간 휘발성이 강한 설정들이거든요. 근데 그 휘발성을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으셔서 그게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극강의 시기가 나옵니다.
제 입장에 너무 감사한 거고요. 스태프들이요 최고예요. 배우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고백을 드리자면 이제 마지막 씬 같은 거 구상할 때 동영상이 아니라 화보 느낌, 정지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다 구현을 해주셔서 더 좋았죠. 갑자기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정말 잘해. 혼신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예와. 아 멋있어. 아 설진이 형 옷빨들이 너무 좋아서. 그쵸? 정문이 형이 진짜 홍콩 약간 예전에. 정문 선배 진짜 옷빨이. 아 맞아요. 아 다들 진짜 너무 좋으세요. 황나 선배 보세요. 맞아요. 아, 거의 뭐. 수트 그 감이 제일 좋은 분 저 영웅이 형. 아 영웅 선배. 정원이 형 영웅이. 영웅 선배 명품관에 지금 서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악으로 제압한다가 막 명료하게 저희 주제 의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유찬 변호사 그런 말 하거든요. 법이고 지랄이고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뭐 현실은 불가능한 거지. 제가 가장 많이 투영됐던 감정이어서 입이 좀 많이 됐어요. 레디컬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 모습들이.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 아 세상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느끼긴 했어요. 세상에 맞아. 울분이 차셔서 이 기획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연출을 이렇게 찍을 수가 없는데 이걸 깊게 파고들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좋은데 희망을 보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되게 역설적인 드라마잖아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드라마기도 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디카프리오보다 멋있을 것 같았어요, 송중기가. 원하게 되면 아, 훨씬 멋있을 거야, 중기가. I love the car. 예, 그러면. 이날 이거 찍고 준우는 추웠겠지만 차영이랑 저는 턱이 아파서 껌 씹느라 껌을 하도 씹어가지고 맛껏 느껴봐요. 캐리 같은 부분에는 저도 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네. 감독이 너무 좋아해서 네. 어느 해든 반드시 쓰자! 이루었죠, 드디어.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맞아요. 있고 모험적인 전 시도가 네, 맞아요. 모험적인 건데 네. 화면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저거는 꼭 이제 넣고 싶었던 네. 장면이에요. 아, 시민들 봉기란 것들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저건 은유 상징이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들이 자각했고 본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사실 준우가 죽는 방법이 후보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죠. 저거보다 더 잔혹한 것도 있었고. 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너 안 돼. 아, 이거 진짜. 입 밖으로 내기에는. 입 밖으로 내기. 어우 소름 돋아. 극혐. CG가 아니었죠, 감독님? 예, 예. CG 아니죠. 훈련된 까마귀. 네, 네. 예. 똑똑한 까마귀였는데. 예. 인자기와는 다르게 연기하는 새. 인자기 연기 잘해요. 인자기도 잘해요. 네, 인자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인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기자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인자기는 생각하는 연기자예요. 우와, 아, 진짜 멋있다. 네. 기자분들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해서 최고의 명장면은 4부에 최명이 춤추는 장면이거든요. 저한테는 최고의 시퀀스인데 그거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 하나 그러니까 더. 전 두 개인데요. 전 4부 마지막 빈체로 빈센조의 표정, 등장들이 폭파하는 그냥 시원했어요. 자연인으로서 박재범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시원했던 그 씬 너무 좋아요. 빈센조가 빈체로 하는 그 대사와 빈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장 회장 면회 가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자기 별명 말하는 신이 있어요. 마피아 세계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가토 사츠요. 고양이. 배부른 고양이. 배부른 고양이. 한국말로 배부른 고양이. 배부른 고양이는 그때 지문이 뭐였었냐면요. 진짜 지금까지 전혀 보여지지 있었어요. 않은 빈센조의 가장 악마다운 모습으로란 지문 그대로 구현된 장면이었어요. 배우 자체가 소름돋게 잘 해내서 그때는 정말 짜릿했어요. 저는 진짜 못 고르겠어요. 근데 고를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 늘 그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애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은 너무 정신이 없고 빈센조를 추억하고 싶을 때 그것만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립고 이 배우들과 작가님과 막 스태프들이 보고 싶어 할 때에는 그걸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끝날 때 끝이라는 글자를 너무 놓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진짜 서운했어요. 왜요? 끝 하니까 진짜 끝난 것 같으니까. 아. 네. 이런 기분을 원했어요. 진짜 끝난 기분.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지문에는 가벼운 몽따주였어요. 전부 100% 대사 한마디 없었던 애드립이거든요. 다 마음껏 하세요 해놓고 그냥 카메라만 켜놓은 상태였어요. 아, 우리가 참 진심이 잘 통하는구나. 현실 웃음이 아마 방송에 나간 것도 많을 거예요. 저 진짜 가족 같아요. 주식 얘기를 해도 그렇게 못할 거야? 주식이요? 진짜 코인, 일상, 코인 얘기해도 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너무나 가족 같아서 좋죠. 저희.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